알로 버추얼 바이러스 이루스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화면을 8분할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간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얼만큼 이 그림에 차지할지 그리고 배경이 얼마나 차지할지 미리 계획을 잡아두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간단하게 넣고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지평선입니다. 제 시선의 위치, 시선의 위치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평소랑 다르게 이제 러프부터 스케치 그리고 채색까지 다 한 번에 진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는 우연히도 그렇게 작업을 녹화하게 되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녹화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러프를 진행을 하다가 이 러프가 마음에 들면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번 러프부터 한번 촬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백지부터 시작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계획인 거예요. 뒤에 가로등 아니면 전신주 같은 게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여학생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뒤를 돌아봐서 굳이 나를 바라보는 듯한 일러스트를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다 보니까 어두운 톤부터 밝은 톤까지 다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왜 피부를 회색으로 칠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왜 회색으로 칠하냐면요, 이제 글레이징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묘사한 다음에 색깔을 추가해주는 수색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레이징은 오버레이로 그 위에 색깔을 추가해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민트색 위에다가 빨간색을 추가해주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그리고 회색에 빨간빛을 추가해주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계속 추가해주는 과정이 있어요. 러프 위에 디테일을 계속적으로 추가해주는 거죠. 러프 위에 디테일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디테일을 추가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바로 디테일 추가해주는 작업입니다. 디테일이라는 거는 솔직히 계속 넣어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에 디테일이 있으면 좋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 디테일은 얼굴 부분이기 때문에 몰아서 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디테일을 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얼굴에는 확실히 디테일이 있는 편이 좋겠죠? 아, 주름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이제 저거는 롤업한 후드 같은 모습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계속 디테일을 추가해주시고 머리카락 디테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후드에도 주름 넣어주시고 공공 간단하게 표현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시 주제 부분은 클리핑 마스크로 떨어뜨려 놓으신 다음에 배경 부분은 또 따로 그리는 건 이 그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랑 배경이랑 떨어뜨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끄고 주제만 본 채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얼굴에 디테일 추가해 주시고 그림자 풀어 주시고 이쪽에 있는 가로등 같은 부분을 지워준 이유는 일단은 저거는 계획만 잡아둔 거고 실제 그림에 들어갈 각도는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시 그려줄 예정입니다.
디테일 넣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주는 게 좋겠죠? 일단은 새벽이기 때문에 색감을 좀 더 밝게 하고 여기에 구름을 넣어줄 생각이에요. 구름 그려줍시다. 자, 바로 이 느낌입니다. 민트색과 회색의 빨간 빛을 부어주면 이런 식으로 파란빛과 붉은 기운이 도는 피부가 되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색감은 이런 색감입니다. 그래서 붉은 빛을 띄워주면 이런 식의 느낌이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계속 작업해볼까요? 반사광 넣어주시고 디테일 넣어주시고 입모양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머리카락에 하이라이트도 간단하게 넣어주시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건데 그려봤을 때 안 이쁘면 빨리빨리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결단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안 이쁜 거를 살리는 것보다는 이쁘게 다시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빛은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만 빛을 그려주고요. 지금부터 구름을 그려줄 겁니다. 구름을 그려줄 건데 계획을 바꿔서 이 그라데이션을 구름으로 표현할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간단하게 구름을 퍼뜨려 준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 구름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제 가로등을 다시 그려줍시다. 가로등으로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로등보다는 전신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전신주로 그려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전신주는 원래 저 각도로 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운 다음에 전신주 각도를 바꿔줄 거예요. 전신줄은 줄로, 전기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확 빠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줄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의 빛번짐 효과라고 해서 그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하이라이트 주시고. 눈공에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머리카락 계속 디테일을 넣어주시고 색감을 살짝 더 바꿔주는 거죠. 입모양을 살짝 바꿔주는 거죠. 디테일도 넣어주시고 역시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 색감을 확확 바꿔봅시다. 색감을 계속 바꿔주고요. 이거는 서명을 했는데 제가 모르고 거꾸로 했어요. 좌우 반전을 자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거 뒤집어주고 디테일 넣어주고요. 머리카락 디테일. 옷주름 디테일을 살짝씩 수정해 줍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외곽선 간단하게 넣어주고 다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살짝 수정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살짝 빛이 번지는 듯한 효과 넣어주면 구름 디테일을 살짝 올려주면 완성! 자! 그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